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을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특집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정상적인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에 대한 핵심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하시면 또 그만큼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또 즐거운 수익률을 함께 나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 우리가 글로벌 악재보다는 국내 악재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딱 그렇게 드러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중국 증시도 긍정적이었고, 심지어 이제 일본 증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 그 이슈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국내 악재가 있다.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악재가 첫 번째고, 환율에 대한 악재가 두 번째고, 물가에 대한 악재가 세 번째다. 그죠? 요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 물가가 높고 수출 물가도 높기 때문에 또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체감 물가가 높게 잡히다 보니까 소비가 또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내수 시장이 또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조금 되풀이되는 양상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최근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하반 경직성을 조금 보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이번 주도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왔고, 자, 오늘 아진산업이 좋은 실적을 또 발표했는데, 보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이제 1969억 원,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 영업이익 2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112억 원의 약두배 이상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현이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7,800억,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6,300억, 6,030억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이 536억, 작년에 226억이었는데,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이, 이게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100억, 1000억을 이제 일부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5,693억,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작년에 4,492억 원, 영업이익 164억 원, 작년에 46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한 상승세를 좀볼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대차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NVH 코리아,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업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쓰면서 또 좋은 실적이 나왔고, 뭐 대원강업, 그죠? 대원강업도 여전히 또 신고가 흐름, 대부분 차트들이 비슷합니다. 서현이와 그죠? 또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또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서진 오토모티브, 또다시 신고가 추라이가 나오는 THN,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추라이. 아까 봤던 이제 아진산업도 공개방송 때 추천주였죠. 지금 또 신고가를 독하면서, 이게 공개방송 때인데요. 4월 26일 이후에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상승세를 계속 좀 붙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선별적인 실적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강한 양상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재평가를 좀 받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환율, 자동차주의 좋은 이유가 그리고 이제 미국 이슈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 고부가 가치군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SUV 또는 이제 전장용 부품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졌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인도가 또 붙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점유율이 20%를 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부족한 실적을 인도에서 채워내는 그런 부분들로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주들이 제2의 그 2차전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2차전지는 다른 것은 이제 2차전지는 좋은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승이 좀 나타났었고. 대신에 이제 자동차 업종은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뭐 우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되면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의료기기도 이제 실적주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였고, 태양광이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데. 뭐 요구의 내용만 보면 이제 다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하락을 하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우선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LX 일렉트릭 이런 것들, 원 그리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자, 이게 2죠. 그리고 효성중공업 3, 일진전기 4, 그죠?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건 재룡전기하고 일진전기였습니다. 재룡전기도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왔고, 일진전기도 우상향 꾸준하게 보이면서 신고가 출하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지금 이제 다만 이제 그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번 한번 이슈는 일단 오늘 차익 매물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여름 때까지는 이런 전력 설비가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간 쪽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 움직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화 관련된 이슈는 전력에 대한 과잉이나 또는 이제 전력에 대해 부족함이 생겼을 때 또다시 한번 이슈가 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여름이 상당히 무더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다시 한번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상승세를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매수도 유입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덴티움이나 실적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덴티스, 그리고 레이 뭐 이런 업체들이 반등세를 강하게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최근에 좀 빠졌던 게 바텍이 좀 빠졌습니다. 바텍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일부 실망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출 물량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소폭 증가, 시장의 컨센서스 조금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을 보는데, 그에 따른 악재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출하위도 이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출 물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반등세를 좀 붙였습니다. 태양광은 조금 지금 보면 큰 이슈가 나타났다기 보기보다 저가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 그 낙폭가대로 인한 반등이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보이는 그런 것도 좀 특징적이었고, 우리가 이제 엔터주는 뭐 예견했던 대로 또 좋은 실적 발표했다, 그죠?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 그리고 SM
JYP가 있는데 사실 이제 큰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JYP하고 YG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군수 업체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해운 방송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봤지만 SM이 가장 투자 매력도가 지금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하이브는 아직까지 사실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JYP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선호주는 YG 엔터테인먼트겠죠. YG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실적으로 비교하면 PR이 10배 정도, 그리고 JYP는 한 30배 정도 나오는 차리기 때문에 좀더 재평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콘서트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이니까 2분기 현재 콘서트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조금 선별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섹터군 자체가 오른다기보다 섹터군 안에서 선별적 움직임이 좀 드러나고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주들은 가리지 않고 빠져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땡겨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에서 자동차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그림 올려놨는데요. 그 그림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는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이제 실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풀어나가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이상로의 텐텐베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열심히 더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